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다음에 말 끝에 욕을 달고 사는 아이. 근데 요즘에 선생님의 영향이 좀 큰데요. 선생님들 제가 꼭 권장해 드리는 게, 애들 기말고사 때 오후에 PC방을 한번 꼭 가보세요. 우리나라 PC방의 수입이 어디에 있는가. 그 시험 보는 날이 있어. 가보시면 애들이 끝나고서 게임할 때 무슨 쌍욕을 그렇게 해. 걔네들이 스트레스 푸는 날인가 봐. 그래서 아이들의 문화도 한번 살펴보시죠. 애가 욕을 자꾸 할 때 EBS에서 어떤 애들이 욕을 그냥 개념 없이 막 써서 존나 의미 잘 모르고 쓰잖아요. 그래서 존나의 어원을 가르쳐 줬다. 학생들에게 욕설의 어원을 가르쳤는지 스스로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가 학생들의 욕설 중독 현상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황정현 기자의 기록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욕설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네오 정도의 욕설인 비율도 모르죠. 심지어는 욕인지를 묻는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욕설이 일상적 표현으로 묻어지며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남성의 성기를 비속하게 표현한 것이 어원으로 남성의 성기가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교생 30명에게 설명하니 욕설 사용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욕설의 의미 등 관련 영상 자료와 그림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자 일부 학생에게서 뇌파의 혐오 자극이라는 변화가 생긴 겁니다. 반면 실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기를 주장하는 말이었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쉽지 않았다라고. 이번 연구 결과가 학생들의 욕설 중독 현상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황정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EBS에서 욕의 어원이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들을 생각해 대화 속에 등장하는 욕의 어원을 풀어볼 겁니다. 이금이시죠? 어원 풀이. 아, 씨발 괴로워. 아, 암호하구나 성교할 정도로 더워. 여기서 잠깐 낱말 풀이 들어갑니다. 난 죽겠네. 야, 왜 죽나 나는? 선비가 발견할 정도로 날씨가 정말 마음에 안 드네. 왜 죽을까? 역시 흔히 쓰는 말들이죠. 돈 없어. 몸 어디가 모자란 거봐. 이거를 제가 문제지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서 근데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 어원이 저기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보고서 애들이 찾는 건데 주의할 게 있다. 여기서 이거는 이미 애들이 쓰고 있는 욕이어야 돼요. 만약에 안 쓰는데 이거 욕을 가르쳐주면 이거는 욕을 오히려 권장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 영상을 볼 땐 몇 분 몇 초고 몇 분 몇 초 욕을 딱 미리 재놓으시고 내가 보니까 애들이 그 반 애들이 어떤 욕 뭐 아, 이거 다 쓰는 거 아니거든요. 모르는 거 가르쳐주지 말고 자주 쓰는 거 세 개다. 그러면 세 개에 대해서 얘들아 이렇게 한번 볼래?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업의 분위기가 자신 위주로 진행이 되어야 성에차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린 학생일수록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 이 ADHD 피터 이야기라는 영상을 애들하고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 세계 6-9%가 ADHD라는데 얘들아, 그러면 한 반에 2명 내지 3명 정도는 ADHD들 아니겠니?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적절하게 반응을 못해주면 우리 반 분위기가 전체가 어수선해가지고 1년 내내 학교에 온 건지 시장 바닥에 나앉은 건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모든 클래스에 다 보여주세요. 그 경우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아주 심하게 그런 애들이 있다면 그런 애들도 학교 안 나오는 애들이 많거든. 그런 날 같이 보면서 그런 아이들을 이해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는 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내 친구의 초등학교 3학년. 피터라는 말입니다. 이쪽에서 피터 이야기 검색하시면 이런 애들이 지금 광범위한 현상이에요. 초등학교 뭐 집사람 반에도 초등학교를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데 그 반에도 두세 명이야 수업 시간 중간 벌떡 일어나서 거짓말 하지 마 소리를 지른다. 저런 애들을 다루는 기술이 교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간단해. 피터는 다른 아이들이 뭔가 발표해서 관심을 받고 있으면 그게 막 질투가 나요. 이 부분에 우리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요. 이 아이의 심리를 이해하면 답이 솔솔 풀려요. 아, 이게 영상이 저도 우연히 얻은 영상이어서 제가 올리긴 그냥 모르겠다 그냥 올려놨는데 화질이 좋은 게 없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공감 능력이 없어서요. 친구들을 힘으로 믿는데
이렇게 애가 뭔가 하고 성취를 하면 얘가 화가 나요. 이 행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 정도 되면 코뼈 부러지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집단 상담 요청을 합니다. 상담으로 들어가시는 선생님들 계실 텐데 우리 딸도 지금 상담 교사 된다고 지금 임용고시 말판 준비 중인데 참 잘 이해해야 되죠. 집단 상담 시작했습니다. 자, 상담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알렉스야. 네가 피터가 한 행동처럼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한다면 어떨까? 피터는 어떻게 할까? 뭐 피터도 우리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겠죠. 피터가 한 행동을 우리가 따라서 하면 피터도 똑같은 행동을 할 거다. 사람들을 공격해 피터가 저 뭐하려고 초등학교 3학년 피터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이렇게 애달퍼요. ADHD 애들이 세 보이는데 사실은 자존감이 제로인 것이 문제. 자존감이 얼마? 제로예요. 자존감은 50이 정상이에요. 100이 돼도 있어. 근데 제로예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낯선 행동을 다루는 첫 번째 기술이 뭐다? 네, 못 본 척 하는 거. 못 본 척. 리더십. 그러니까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자녀들이 어떤 낯선 행동 할 때, 그때 사사건건 개입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라. 못 본 척 하셔라. 그리고 자리 피해버려. 그 애들이 싸우면, 두 아이가 싸우면 내 앞에 와서 싸우지, 코앞에서. 그럴 땐 어떻게? 콩나물 사러 가.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반전입니다. 피터가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못하더라도 내가 키가 작고 하잖아요. 농구를 못한다고. 그런데 피터가 농구를 한다고 시도할 때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피터가 할 때 우리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어? 피터가 못하더라도 할 동안 기다려줬냐고 그 얘기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두 가지 낯선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못 본 척 해야 돼. 저는 심한 아주 심한 애를 봤어요. 초등학교에서 담임한테 씨발하고 심지어 교감 선생님한테 가서 씨발 담임 좀 바꿔줘 이런 애까지 있어요. 그 아이를 다룰 때 제가 그 반 애들한테 이 아이가 그렇게 험한 욕을 하고 선생님들한테 대들어도 결국 걔 목적은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영상 보면서 그 아이가 다음 시간에 또 와서 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분탕질을 칠 거라는 말이에요. 왜? 왜 그러는 게 그거는 관심 받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 아이가 관심 받고 싶어 할 때 웃어주면 그건 늑대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를 안 물고 참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불효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 학교에서 뭘 배워야지. 그렇지? 그런데 애가 뭔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때는 놓치지 말고 박수를 쳐줘야 돼. 그래서 적어도 제 수업 시간에는 그 아이는 회방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어떤 역할을 준다? 복습 문제. 어떤 역할? 컴퓨터 옆에 상품 달러 주셨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 애들이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피터의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이맘때 이제 괴물에서 피터 학교장상 모범상 받습니다. 연말에 제가 처음부터 ADHD 얘기를 해서 아마 혹시 주변에 ADHD를 보았거나 이런 불쾌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아이의 실패를 본 게 아니고 사실 성공을 봤어요. 제 주변의 아이들 ADHD들 다 성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증상이 나타났어도 애들 다 성공해서 지금 석박사 과정, 컴퓨터 공학 석박사 과정에 있고 그렇거든요. 네. 네. 제일 좋기는 역할을 찾아서 주는 건데, 특히 이제 나대는 굉장히 학습 스타일이거든요. 그 걔들이, 아이, 큰일 뭐, 뭐야! 짜증나! 나가서 볼이나 차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그러니까 아까 컴퓨터 팀장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반에 가장 나대는 애를 컴퓨터 팀장을 시키는 거고, 그 밖에 역할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심부름도 좀 시키고, 일부러. 그런 걸 선생님이 좀 기회를. 일부러라도 이제 교무실에 가서 뭐 갖고 와라든지. 그런 역할을 시키면 걔네들은 또 움직이면서 편안함을 느껴요, 애들은. 네.
질문에도 나오는데 그 안 하려고 하는 애는 어떻게 해야 되나? 최소한만 전 저희 선배님도 뭐 한 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어 하나라도 그냥 그 시간에 다른 애들 문장을 읽을 때는 단어 하나라도 읽고 외우고 그러면 그것다. 왜냐면 목표 자체가 저는 영어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두냐면 어차피 평생 학습사예요. 이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다만 얘가 영어라는 걸 동반자를 해서 별거 아니네 뭐 영어. 아이고. 자신감 가질 수 있어요. 자신감을 떨궈주는 거는 교사의 역할이 아니죠. 어떻게든 아이 검색을 하든지 뭐 파파고를 뒤지든지 뭐 그럼 내가 영어를 꼭 다 해야 돼? 응? 다 번역도 빅스비가 다 영어도 해주는데 얼마예요가 영어를 뭐니? 그러면 how much 니 바로 해주는데 그래서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거든요. 기쁨과 자신감. 그러니까 우리 마을 교사도 역할도 그런 거 아닐까요? 이 교육과정의 10시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뭔가 애에게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보다 내 과목에 대해서 정말 서열을 좀 잘하는 애 있고 남자애들은 또 원래 미세근육이 발달이 덜 돼요. 남 여학생들보다 미세가량 미세근육이 발달이 늦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회귀 안 될 거라고. 근데 그래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그리고 좀 제발 이거 모르면 안 되지 말고 즐거움의 대상이 되면 좋겠어요. 무엇을 가르치죠? 네, 잠깐만. 그러니까 서예가 됐든 원예가 됐든 기능을 어느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보다 이것이 삶의 이 아이 삶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네 말씀하시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떤 악기? 네. 역할을 준다. 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거래. 그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 저는 진짜 제가 고등학교 가르치다 중학교 갔는데 남자 중학교 2학년 애들 진짜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 알겠더라고. 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 이것들이 그냥 나대고 그러는데 미치겠는 거야. 수업을 못하게 해 이놈들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영어과라서 그냥 제가 원서 수입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몇 권을 읽고서 저 나름대로 번역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한 거고 그 전에 안 될 때 어떻게 하냐 우연을 가장하고 교문 밖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녀석이 나오잖아. 그럼 따라붙어 슬그머니. 그러면 학교 바깥에 나왔어. 그럼 애들이 학교 바깥에 나오면 애들이 저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걔네들이 한 말 딱 한 가지야. 뭐야? 뭐 사주세요지. 사주세요지. 그러면 우연인 듯이, 어? 그래, 그럼 사줘야지. 바깥에서 만났는데. 그러고 가서 먹을 걸 사줘요. 그러면 10중 8구 얘네들이, 야, 어제 형호 만났는데 형호가 나 뭐 사줬다? 그럴 거라고. 근데 이제 자성 예언이 됩니다. 공명 효과가 있어요. 뭘 사줬어? 남한테 칭찬했지? 그럼 그 다음 시간에. 태도 달라져. 우연인 듯이. 그래서 교사는 착하면 돼, 안 돼? 착하면 안 돼. 그렇게 우연인 듯이. 근데 좀 안타까운 내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그럴 기회에서 공부 저기
학습해도 좋고 평소에 선생님한테 많이 칭찬받으면요 들어가면 비싼 거 골라요. 제일 비싼 거 고르거든요. 아쉬움이 없이 산 거예요. 근데 얘네들 들어가죠. 500원 넘어가는 걸 사지 못해. 그러니까 사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야. 그런 걸 가슴 아프게 보다. 그러니까 교실 안에 보이는 것은 정말 그 아이들의 화해 표현일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낯선 행동이 결론 그 밑에 뭐가 있다? 우울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선생님들의 역할이 뭐냐? 우리 아이들의 우리 시대 우울의 치료사 역할 아닙니까?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 위에요? 1위야 1위. 2등으로 떨어지질 않아. 이 정말 위험한 나라입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 하나를 놔두고도 이렇게 정말 피튀기게 싸우고 말이야. 이게 전쟁이지 뭐. 총 안 든 전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울해.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교사의 역할은 돌봄과 치유다. 그래서 카페 이름이 돌봄 치유 교실이에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돌봄 치유 교실에 가셔서 그 거기 게시글에 게시글 5천 개 이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저를 자판기야 자판기. 누르면 바로 누르면 거기 해다 거의 다 있습니다. 질문 감사드려요. 자, 감정 기복이 심한 학생은 기분에 따라 수업 참여도가 심하게 나는데 어떻게 하나요? 감정 기복이 심한. 그럼 뭐 기분에 따라서 그건 선택이죠. 제가 재미난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우울한 애들 혹은 이런 상습적으로 자는 애들 있잖아요. 주로 게임 중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서든어택이랑 옛날 게임은 서든어택의 중장 별세 걔들한테 물어봤어. 야 중장 되려면 하루에 몇 시간쯤 하냐? 하루 6시간 정도는 해야 될걸요? 그럼 걔는 집에 가서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러면 새벽 2, 3시까지 삽질한다. 그러면 애가 학교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슬리핑 존을 마련해 줬어요. 어디다 만들었느냐? 복도 쪽에 가운데 벽이 있죠. 가운데 벽 옆에 이 자리를 슬리핑 존이라고 했어요. 님께서는 언제든지 피곤하시면 저희 가서 주무세요. 왜냐면 교장교감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 자리는 안 보이거든. 그래도 나도 선생님들이 체면이 있지. 애 자는데 내버려 두고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저 사람 뭐 무슨 뭐 저기 이럴 거 아니냐. 너 자라. 그래. 이제 들어오면 간밤에 많이 달리셨어요 중장님? 된다고. 그러니까 애가 저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애들이 졸려서 자는 게 아니다. 아침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잔다. 아 오늘 낙점 2교시 아무개 5교시 아무개 저 시간 잔다. 컨디션 조절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졸려. 그렇게 됩니다. 선생님들도 만약에 애가 잔다 그럼 선택받은 거예요. 무기력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좀 그래놓고 보니 이 녀석이 자기를 인정해 주자 꼭 중장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4시간에 안 자더라고. 근데 수업 하더라고. 다른 시간에 자면 되니까. 이게 교사는 뭐 묘미예요, 교사. 교사는 종합예술이다. 연예인에 빠져있나? 특정 연예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반응할 때, 이럴 때면 연예인에 빠져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그 연예인을 위해서 네가 카페 하나 만들어라. 팬블로그를 하나 만들어라. 역으로. 우리 딸이 빅뱅에 빠져있을 때, 지금 27살입니다. 빅뱅에 빠져있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때 이제 올림픽 공원 돌다리 밤 공연한다고 그 다음날 공연한다고 돌다리 밤 12월에 돌다리 가서 거기 가서 기다리는데 밤새 애들 주고 가게 가지고 아 미쳤다 이것들이 가봤더니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얼어 죽겠다. 또 돌, 하필 돌멩이 위에 앉아있는데 집에 가서 담요랑 집에 있는 핫팩 전부 뭐 다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다가 애 갖다 줬어요. 좀 어이없지만 그렇게 했는데 애가 그 평생 못 잊어. 아빠가 그날 밤에 막 나에게 와서 그렇게 따뜻하게 해줬다. 애들 연예인에 관심 있다. 긍정적으로 표현해주는. 낯선 행동보다 말을 하지 않거나 목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죠. 이게 뭐 선택적 한목중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가 선택적 한목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이 주소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시간 나실 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선택적 한목중이 있어요. 자기랑 친한 애들 혹은 집에서는 말 안 하는데 학교 와서 말 일체 안 해.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여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이. 그 다음에 수업에 관심 없고 잠자는 아이. 이게 잠자는 이유고 골라서 잔다. 오늘 한 얘기를 이렇게 있습니다. 2번.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는 건데 게임을 한다 이러셨어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카드 맞추기 게임인데 신체학습자들은 이제 뭔가 만지고 움직여야만 학습이 발생해요. 귀로 들으면 학습이 발생하더라고요. 어떤 개념 수업을 하실 때 가령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기본적으로 애들이 습득해야 되는 개념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설명으로 하는 것보다 설명은 짧게. 특히 나대는 반 애들은 설명은 짧게 하고 게임으로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로 돼 있죠. 한쪽에다는 개념을 쓰고 거기다 단어 쓰고 4분자 그러면 이쪽에다 맨날 이쪽 있어서 쭉 늘어놓고 뒤집어서 같은 것을 연속으로 뒤집었을 때 C 바다 그러면 뒤집어 내가 자 가위바위보 가위 순서대로 가위바위보 제가 먼저 이겼어요. 이기면 제가 뒤집어요. 뒤집어서 같은 걸 뒤집으면 내가 먹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먹었어 그러면 뒤집어 보세요. 이쪽도 뒤집으시고 그 두 개를 이렇게 색깔 다른 걸 뒤집어서 같은 맞는 거를 가지면 또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5분이면 5분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포인트 상품을 주는데 건빵을 주실 때 유의할 점 몰빵 주지만 우리네 습관이 위너와 루저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번 만큼 주고
얘는 8장에서 그럼 건빵 8개. 얘는 4개에서 건빵 4개. 누구도 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한바탕. 그러면 요거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요거를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카드 맞추기 게임도. 근데 상품을 상품 하나 알죠? 올 겨울에 집안 대청소를 하세요. 특히 이제 애들 방에 책상 서랍 속에 애들 안 쓰는 것들이 있어. 버리기는 아깝고 근데 안 쓰는 물건들이 더 이상 안 쓰는 물건들이 있어. 그거를 다 걷어내. 그리고 애한테 뭐 특별 용돈 주면 되지 뭐 한 2만 원 주든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싹 다 모아서 내년에 수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걸 트레저 박스라고 해요. 보물 상자라고 해요. 트레저 박스. 그거 일부러 나가서 돈 주고 안 사셔도 내 집 안에 이거 저 제가 다 모은 거예요. 뭐? 계산기도 지금 안 쓰잖아. 뭐 이런 거, 뭐 지갑, 뭐 이런 거. 집에서 책상 정리하면서 그렇게 안 쓰는 상품들 다 모아놨습니다. 그 내년에 박스 가져와서 자, 눈 감고 상품 골라. 그럼 더듬더듬 골라간다는 거지. 괜찮죠? 올겨울에 할 일이 많으셔. 뭐지? 같은 과목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평가 문항 미리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저 트레저 박스 준비하는 거. 근데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생기는 겁니다. 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생기는 겁니다. 전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네, 영어 표현입니다. Love is what happens when proposition, preparation meets the opportunity. 선생님들, 여기 이번 그 기수 선생님들이 질문이 상당히 이런 편. 내가 자꾸 나댈 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학생이 쓰려고 하는 문장 선택 이유를 물어보고. 이게 굉장한 거. 거기까지 인내심이라는 거. 너는 왜 그 문장을 선택했니? 그 아이의 뒷배경까지도 이해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막 배어나서 보여. 이 질문 올리신 분 누구세요? 이 글 올리신 분. 정선하셔가지고. 네. 기다려준다. 방금 해주고. 3번. 학부모. 네, 학부모님 맞고는 제가 명함을 드려라. 처음에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거기서 곡해가 시작돼. 그런데 명함을 드리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저는 실제로 우리 아들이 자대 배치 훈련소 끝나고 자대 배치를 갔는데 그날 자대 배치 가기가 얼마나 좀 떨리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것도 전부 인식이야. 아는 거라고는 친지밖에 아는 게 없어. 근데 정말 전전무후 하는데 오후 한 8시쯤에 중대장이란 분이 집사람 휴대폰으로 또 문자가 온 거야. 방문교군의 중대장 누구입니다. 대위 누구입니다. 앞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할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이런 거야. 아, 이게 전장군까지 쑥 내려갔지. 여보, 나가자. 뭐 하러 가자? 치맥 하러 가자. 그거야. 그러니까 학부모와의 관계는 뭐가 중요하다? 사전의 소통. 근데 그리고 본인의 자녀는 다 자라고 있는 상황이라 심각한 문제야. 그냥 넘어가야 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심각할 때는 이렇게 하셔라. 어떻게 하냐면 담임 선생님들도 사실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은 관찰일지. 관찰일지를 써놓으셔라. 사실만 관찰일지를 써놨대. 하도 오래돼서
렌트까지 여기다가 어제 사고로 학교 모동 중간고사 합격하는 학교는 관찰일지를 아이가 행동한 거를 관찰한 거를 써주시면 잔다 잔다 나갔다 나갔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탐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인지상정이죠. 근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사실만 대답을 지금 이러시네. 근데 전문 상담이 필요한데도 있어요. 그런데 담임한테 그 정보를 주실 때 말로 주지 마시고 관찰한 거 해서 그러면 담임 선생님도 그래야 할 말인지 얘가 이 교과 시간에 이렇게 행동을 한답니다. 제 교과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했고요. 그랬을 때 어머니들이 제가 이렇게 적은 걸 보고 부모님이 오시더니 그냥 한 10분 읽어보실 시간 드리고 잠시 저를 자리 비웠어요. 갔다 왔더니 하시는 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겠네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교사가 의견을 말하면 당신이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적자생존이다. 어떤 자만이 살아납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적자생존이다. 직접적으로 대면 수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학습부진화는 뭘 하느냐? 학습부진화는 최소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공부보다 흥미와 무엇? 흥미와 자신감. 에이, 별거 아니니. 나도 할 수 있겠네. 제발, 제발, 스트레도 소해. 할 수 있겠네, 이런 거. 이게 더. 왜냐? 우리 마을교사의 사명,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를 높이자. 근데 제가 준비한 거 선생님께서 워낙 질문을 성대하게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 저는 참 좋은 시간이 되었고요.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답해 드리고 혹은 단톡방에 이렇게 질문 주셔도 수업의 마무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양식은 제가 드리고 저작권 소리를 다 드려요. 근데 강의 끝나는 날 애들에게 얘들아 이번 강의 어땠어? 거기다 소감을 하나 써주래 이렇게 하고 음악 틀어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애들도 아 좋다.
이미 카톡방 선생님이랑 서로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미 카톡방에 저 매일 보내주시는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종례도 종례하시죠. 뭐. 가셔야 되는데 네, 저 앞에다가 놓으시고 아니요, 가져가세요. 카드는 가져가세요. 전부예요. 이거는 뭐예요? 네. 그 카톡 아이디가 단톡방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름이 뭐로 떠있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